안녕하세요. 마구입니다. 오늘은 억만년 만에 야외에서 바베큐를 해먹으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3개월간의 긴 락다운 끝에 드디어 리테일샵들까지 문을 연 데다 날씨까지 더워지니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밖으로들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뉴질랜드에 왔을 땐 해가 쨍하게 뜨면 이것저것 싸들고 야외에 나와서 하루 종일 놀다 가는 사람들이 참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비가 오고 흐린 날이 이어지는 오클랜드의 겨울을 한 해 지나고 나니 해가 쨍하게 뜬 어느 날 저도 반사적으로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고 있더군요. 이곳은 한국처럼 난방이 되지 않고 해가 들지 않는 집들도 많아서 겨울에 해가 떠 있을 땐 집 안보다 집 밖이 더 따뜻한 요상한 나라랍니다. 역시 집 밖으로 나오고 싶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해변을 네 군데나 지나왔지만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땡 잡았네요. 마지막 해변을 지나던 중 다행히 주차할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키만한 파라솔을 쳐보겠다고 나섭니다. 대충 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길지 않은 몸뚱이 조금만 구기고 있으면 햇볕이 잘 가려지는걸요. 돗자리 어느 면이 바닥으로 가야 하는지를 놓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은박이 위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 뒷면에 모던한 글자가 쓰여져 있어서 바닥에 깔기 미안하게 만드네요. 오클랜드에서는 아무리 맑은 날에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감성은 조금 떨어져도 이런 방수 매트가 최고지요. 준비하느라 용 썼으니 시원하게 레모네이드 한잔 해야겠습니다. 브이로그를 하는 감성 충만 현대 여성이라면 산 펠레그리노 탄산수에 레몬 시럽 정도 섞어 마셔주어야지요. 고프로는 좋은 게 역광이고 뭐고 문제 없이 그냥 똑같은 밝기로 찍어. 부족해. 근데 너무 맛있겠다. 레몬도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왜 누렇지가 않지? 아차, 이 영상을 보고는 바로 한국에서 캠핑용 스텐 접시들을 주문했습니다. 브이로그 감성 충만 현대 여성이 일회용 접시라니요. 이번 락다운 동안 유튜브를 보면서 우대갈비라는 걸 처음 보고는 어찌나 놀랐던지요. 저도 먹어보고 싶은 마음에 단골 정육점에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슴 설레는 비주얼에 카메라 구도는 갈 곳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아직까지는 촬영보다는 내가 먹고 즐기는 게 더 우선이다 보니 영상이 이 지경이 나는데도 편집이 힘들다기보다는 언제 또 고기 먹을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조금 잘린
내가? 48초, 49, 50. 몇 초 해야 돼? 응? 몇 초? 뭐 1분보다 좀 넘게 해야 그 잘라낼 게 있지 않을까? 1분 5초야. 편집할 게 좀 있어야지. 인스타에다가 올려. 다 올리고 난 다음에 그럼 사진을 찍어. 그건 내가 이제 찍을 거 아니면 엄마. 엄마 올리는 거 힘드니까. 어, 냄새. The smell is so good. 바람이 이렇게 불네. 불은 그래도 불이 세서. 그러니까 한 10일째까지 자르면 안 돼. 가위가 좀 안 되는 건 아닐까? 육즙, 맛있겠다. 이거 그냥 하나 먹으면 안 돼. 그냥 이거 넣어가지고. 찔린 것 같아. 맛있는 줄 알았어. 코르게 찔린 것 같아. 여러분은 지금 구독자 300명 유튜버의 현란한 카메라 움직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독자 20명 유튜버와 구독자 300명 유튜버가 각각 카메라 앞에서 쌈 싸먹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맛있죠? 아, 잘 구웠는데. 더 잘 구워줄게.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안전한 영상 촬영 환경을 위해 구독자 300명 유튜버가 챙겨온 소화기랍니다. 구독자 300명 유튜버의 진정성이 느껴지네요. 이제 그건 굽기만 하면 끝이야? 응, 아까처럼 또. 팔룸이랑 호박을 기다리고 있어. 어? 팔룸이 여기. 엄마 안 먹어? 엄마도 좀 구워서 먹으면 되지. 먹고 있어 뒤에서. 그래? 응, 가져가서. 뜨거. 어, 할륨이 진짜 뜨거. 와, 김치가 맛있네. 다 맛있어. 와, 맛있다. 할륨이 많을까봐 반밖에 안 잘랐는데 더 잘라내야 되겠다. 아, 할륨이 아예 그 자체를 들고 왔어? 새 거? 어. 참기름 냄새.
찾으면 돼요. 맛있어요? 맛있어. 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밑으로 넣어야 돼. 아, 아무만 안 먹어. 뼈에 붙은 건 안 먹어. 그래서 오늘은 나의 협정 위원, 건질리겠다. 이렇게 하다가 총 해가지고 깨지고 내 성격이 어떤지를 알아보려면은 지금 들어온 친구들은 참고를 해. 사실 MBTI라고 하는 아 원래 했어야 됐어? 검사지가 있어. 글쎄 궁금한 친구들은 구글로 MBTI 성격 검사 이렇게 검색하면 아, 그 결과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돼. 엄마 예전에 해봤던 것 같은데. You regularly make new friends. Agree. Real. You spend a lot of your time exploring various random topics that. 78쪽 하래. 78쪽 하래. 이거 하라고 하지 않아? 78쪽이라고 아까부터 계속 그러시는데. 열심히 먹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어가고 있네요. 여름이 돼가면서 해가 길어져서 8시가 넘었는데도 아직 환한 편이랍니다. 기나긴 락다운이 끝나고 오클랜드에도 자유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규제들이 완화되었지만 계속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는 멋진 당신, 사랑합니다.